반갑습니다. 박재현입니다. 우리 47회죠.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맡게 된 박재현이고요. 46회 때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 조금 평이하게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제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2023년도 지금 현재 이제 좀 하반기 지금 10월달 정도 돼요. 10월달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46회 때는 시험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좀 평이했다는 평이 조금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조금 시험이 좀 평이했다고 이제 좀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문제들이 평이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상한 데서 이제 문제를 한두 문제씩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는 형식으로 뭐 변별력을 갖추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형식으로 좀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할 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 한 3-4년 정도 계속 이제 문제 유형이 그렇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구조 과목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었어요. 굉장히 넓게 저희도 학습을 했었고 기존에 이제 굉장히 넓게 또 학습을 했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올해 46회 때 2023년도 46회 때 시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으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바탕기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 점수가 좀 잘 나오신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갖춰가지고 조금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최근에 이제 문제 유형을 딱 봤더니 기존하고는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졌어요. 유측컨대 아마 출제 위원이 중간에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거는 좀 저희가 좀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지를 한번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차량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그렇죠? 대물 이론,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고 있는데, 두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뭐, 타, 손해사정사, 뭐, 신체 같은 경우는 네 과목, 그 다음에 뭐 재물 같은 경우는 세 과목, 차량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인데, 이제 좀 얕잡아 보시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범위도 너무 넓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구조. 하지만, 우리 구조에서 베이스를 잘 깔아놓으면 두 개 중에 과목 중에 굉장히 점수를 잘 얻을 수 있는 과목 중에도 하나가 이제 우리 구조 과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는 만큼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개 과목 중에 지금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무자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신체라든지 타 손사를 취득하시고 이제 또 다른 종목의 손해사정사를 취득하시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자동차나 기계 계열 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예 전공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재까지 합격자들을 봤더니 전공자들도 뭐 합격은 좀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 비전공자들도 처음부터 모르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자 중에는 이 과목에서 굉장히 고득점을 취득을 하시고 합격선에서 합격을 이제 영광을 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전략 과목으로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론 선생님, 우리 대물 이론 선생님, 우리 김강준 선생님이시죠? 김강준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갈 건데 일단은 크게 가정은 이게 이렇게 세 가지 가정으로 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가정. 기본 가정은 우리 이제 교재 이렇게 있죠? 우리 교재.
교재가 이렇게 지금 새로 나왔거든요. 교재 가지고 우리 기본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기출문제. 기본 과정이 끝나면 풀이 및 핵심 정리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통 핵심 정리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 문제도 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교과서를 미리 한번 훑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이제 우리 교재 가장 뒤쪽에 보면 기출 문제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과년도 이제 1회 때부터 현재 46회까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문제가 비슷한데 겹치는 게 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출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도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요. 그것도 유형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거를 어떻게 이제 문제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에서도 이제 기본 과정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4강 정도 우리가 찍었었어요. 굉장히 많죠. 이론 선생님이 한 28강, 30강 정도 이제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10강 이상이 이제 강의 수가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 범위가 넓다는 거죠. 범위가 넓고 또 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든 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정이 좀 굉장히 좀 길어요. 그 올해는 또 작년하고 좀 유사하게 갈 것 같고요. 이제 과정은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해서 뭐 한 30강에서 이제 왔다 갔다 정도 할 정도로 안팎으로 이제 강의 수가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시험 치기에 뭐 한 달 전 정도에 보통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의고사 과정으로 해가지고 학원에서 문제를 실전과 비슷하게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로 직접적으로 써보고 이제 이렇게 뭐 채점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은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자동차를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뭐 기능사라든지 산업기사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그렇게 이제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접근하시기는 굉장히 좀 편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 과정 자체는 완전 이제 무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우리 강의 자체가 이제 뭐 그런 전공자들 위해 가지고 이제 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본 과정은 완전 베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되면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기본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본 교재로 시작을 할 거고요. 기본 교재 이제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 교재 보시면 페이지가 조금 돼요. 이제 뭐 뒤에 이제 한 300페이지 기출문제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320페이지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한번 보시게 되면 한 230페이지까지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챕터 14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목이 사고 자동차의 정비 이론과 실무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차량 손사 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사고 특히 이제 3종 대물이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이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이제 대물 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차들이 이제 서로 파손이 돼가지고 외부적인 있는 껍데기들 있죠. 껍데기 우리 보통 패널이라고 말을 합니다. 패널 쪽에 이렇게 뭐 수리를 흔히 말하는 이제 판금 뭐 수리 뭐 도장 뭐 이쪽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 이쪽으로 이제 챕터 14의 일부가 좀 들어가 있어요. 큰 문제 배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문제 출제를 하게 되면 보통 한 7에서 한 8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항으로 해서 점수 배점은 작게는 소문제로 해서 뭐 2점짜리, 3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보통 5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10점짜리, 15점짜리, 20점짜리 많게는 예전에는 이제 뭐 30점짜리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7문항, 8문항 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체
논술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 한번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대부분은 객관식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내가 아는 내용인데도 쓰는 거에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보다 한 두 배, 세 배는 학습을 더 많이 하셔야지 또 쓰는 게 또 가능하시거든요. 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간 옆으로 조금 빠졌는데 7에서 8문제 정도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가 이제 뒤쪽에 있는 채트 14. 판금 도장 뭐 판금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용접이라든지 그다음에 판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장 관련된 거 요런 거는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추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문은 좀 웃긴 게 뭐냐면 저희 쪽에서도 나오고요. 제 쪽에서 나오고 대물 이론 쪽에서도 현재까지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장 관련된 거는 대물 선생님께서도 일부를 조금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도 여기 핵심 정리 쪽에서도 이제 한번 문제 형식으로 해서 다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기본 강의에서는 우리 챕터 14에 대한 내용은 안 할 거예요. 그게 하지 않더라도 작년에 44강을 찍었어요. 굉장히 내용이 많다는 거죠.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에서 이제 사고 자동차의 정비 이론과 실무는 제외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 가정에서 기출문제 풀이의 핵심 정리에서 요 뒤쪽에 있는 부분을 문제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다룰 거예요. 요 과정에서 다룰 거니까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 뭐 1차 시험을 또 새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전자칠판도 많이 쓰시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막 신성이 좋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저희가 이제 막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T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PPT 자료를 이렇게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여러분들 눈으로 좀 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막 차를 뭐 뚜껑을 열어봐가지고 엔진을 뜯어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러한 내용들의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PPT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시면 좀 산만한 건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뭐 얘는 뭐예요 설명을 할 거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쪽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좀 학습하실 때 조금 이제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어지럽거나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 부분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뭐 한번 뭐 공부를 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범위도 넓다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많이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앞쪽에 뭐 한 장 넘기시면 교재에 이제 뭐 학습 방법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뭐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뭐 좀 내용들을 적어놨어.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보시게 되면 미리 한번 볼게요.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은 학습 방법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도 광범위하고 이게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가 하나의 기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또 막 포함이 되면 이거 기계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뭐 교재를 한번 처음에 구입을 하시면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림도 중간 중간에 있고 그러면 일단은 뒤쪽에 쭉 가시면 이제 기출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어떻게 어떻게 뭐뭐 하시오 어떻게 어떻게 뭐뭐 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의 문제 유형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제 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의 시스템 중 ABS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내가 지금 보시면 이 ABS가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BS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약어로 많이 쓰는데 약어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의 약자예요. 안티 락 브레이크 시스템 뭐 여러 가지로도 불러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는 다행히 이쪽에 이제 갈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